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샤이니의 네. 민호와 비스트의 윤두준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쵸? 아, 투탑이죠. 그 두 분은 매번 이제 아육대회를 하게 되면 맨날 결승에서 만나서 진짜 이게 실제 축구 경기인지 이게 정말 스타들이 그냥 하는 경기인지 모를 정도로 네. 굉장히 박터지게 하시는 거죠. 네, 아우, 발전해서. 네, 되게 치열한데 일단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DNA가 달라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최윤겸 전 감독이시고 네네. 축구 선수를 해도 될 정도의 기량을 보여줬는데 그 윤두준 씨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 선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축구를 잘했던 거고 지금도 뭐 주말에 거의 축구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주말에 매번 저기 체육장 가서 뭐 운동장 가서 공 차고 계시고 그런 거 보면 이게 가수인지 축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십니다. 엑소의 시우민 씨랑 카이 씨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면 실제로도 굉장한 축구 광이고요. 시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때 뭐 독보적인 활약을 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네. 축구 다들 우승 후보들입니다. 카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떤 정보력에 있어서 거의 원탑이라고 해요. 어떤 선수가 뭘 하고 이 선수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리그 전체를 좀 아우러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부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뭐 KFA랑 같이 그 소속사 SM이 MOU를 체결할 정도로 워낙 팬들 사이에서도 혹은 이 아이돌 사이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아이돌로